그림판에서 프사를 만드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처럼 제가 아이들 학교폭력 예방 교육할 때 칠판에다 써놓고 진행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악은 착한 사람들의 침묵을, 즉 이제 악을 봤을 땐 신고하고 지적하고 때로는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 파일에 가서 이제 새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저장은 이미 돼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배경색 만드는 게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배경색은 요 페인트 색 채우기 요 기능입니다. 그럼 지금 적절한 색을 여기 먼저 눌러야 되겠습니다. 누르고서 요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뭐 어떤 색이든 분홍색이든 분홍색을 고르고 누르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취소하면 컨트롤 G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컨트롤 G. 네, 자 그럼 아까 똑같은 걸 해볼까요? 요거 연두색을 하고 색 채우기 페인트를 통째 붓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만 글씨만 쓰면 돼. 글씨는 요 연필로 쓰지 마시고 알파벳 요거로 A 대문자 A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글씨 색깔도 바꿔야 되겠죠? 글씨 색깔은 이 중에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지금은 악은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보이죠? 영어로 돼 있네요. 이거를 색깔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색깔을 뭐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보라색 그러면. 악은, 네. 악은 착한 사람들의 침묵을 먹고 자란다. 그리고 이제 쑥쑥쑥인데 여기에는 이제 좀 느낌을 살려서. 보라색으로 됐는데 왜 글씨가 표현이 안 될까요? 네, 쑥. 쑥, 쑥, 쑥.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입체감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글씨를 키워 역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뭐36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일 크게 72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역동성이 좀 살아나죠? 이렇게 뭐 한글 편집하듯이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글씨가 조금 요거와 요거 중간쯤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40으로 바꿔보게 40 40도 조금 작은 것 같죠? 40 44 네. 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요 글씨만도 이제 색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쑥쑥쑥 그러면 악은 착한 사람들이 침묵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완성된 상태고 요거를 글씨 일정한 간격으로 하려면 여기 자르기 자르기 요거 눌러셔서 적당한 모양 크기 비율에 맞게 보통 프사가 가로가 좀 길죠. 그래서 좀 가로가 긴 상태로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자르기를 눌러야 되겠습니다. 잘라내기가 아닙니다. 자르기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도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요렇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복습을 합니다. 여기 이색 채우기에서 여기 원하는 색깔을 골라서 클릭하게 되면 요 페인트가 쏟아져 보입니다. 배경색이 바뀌고 그 다음에 대문자 A를 눌러서 글꼴도 이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의 컴퓨터에
있는 글꼴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령 일주일 동안 프사를 이렇게 바꿔서 둔 사람들에게는 캠페인은 이 상벌점 규정에 상점 규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캠페인을 하는 사이 온라인 캠페인으로 해서 상점을 1점 내지 2점을 줘서 상벌점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프사로 온라인 캠페인 프사 만들기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